안녕, 여사님까지 됩니다. 오늘은 뱉는 사냥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알겠죠? 뱉는 사냥꾼. 박준용. 악어, 뱀, 보도마 뱀, 거북. 아주 커다란 뱀을 보고 싶으면 동물원에 가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큰 뱀이 없으니까요. 큰 뱀은 정글 같은 더운 지역에 살거든요. 뭐, 봐봐요. 이거는 아나콘다. 이거는 고물무늬 비단구렁이. 이거는 아프리카 비단구렁이. 뱀 무섭죠? 저뱀 조금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건 거북이고요. 동물원에는 작은 뱀도 있고 조금 큰 뱀도 있어요. 하지만 동물원에 없는 뱀도 있답니다. 전 세계에 약 2,700종의 뱀이 살고 있었거든요. 봐봐요. 무슨 얘는? 북아메리카 검정구렁이. 얘는 엄청 예쁘네. 킹코브라. 얘는 아나콘다. 봤죠? 얘는 숲풀 방울뱀. 숲풀. 얘 알록달록하네. 얘는 황소뱀. 그 다음에 얘는 줄무늬뱀. 여기 밑에 있죠. 얘는 줄무늬뱀. 그 다음에 얘는 옥수수뱀, 얘는 우유뱀, 얘는 왕뱀, 오잉, 얘는 곰비단구렁이. 봐봐, 쫄쫄. 와, 엄청나게 많다. 이거보다 더 있어요. 뱀의 기다란 동물은 온통 비늘로 있지요. 있어요. 비닐은 지붕의 기와장처럼 서로 겹쳐 있지요. 와우. 배 쪽의 비닐이 다른 비닐보다 커요. 여기. 두껍고 얇고. 뱀은 눈이 동그리예요. 눈꺼풀이 없어서 눈이 깜빡이질 못해요. 그 대신 투명한 도끼가 눈을 보호해준답니다. 투명한 도끼가 있대요. 얘는 이렇게 크고 얘는 이렇게 투명한 도끼. 개? 멍멍개? 번개? 뱀은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잘 돌아다닐 수 없어요. 땅 위를 기어다니거나 나무에 올라다니거나 헤엄치기도 해요. 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이는데 보통 몸을 X자로 구부려서 꼬불꼬불 기어가죠. 구부린 채로 거친 땅바닥 위에 밀면서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와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뱀을 피하는 방법은 자기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만 그냥 뱀을 피할 수 있대요. 어지러워지면서. 와, 행정 질서 있고. 이건 뭐지? 나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대요. 신기하구먼. 뱀은 사냥을 잘해요. 들이나 숲에서 먹잇감을 발견하면 바로 잡아먹지요? 지금 줄무늬 뱀이 사냥하고 있어요.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면 뱀은 가까이 뭐가 있는가,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요.
고리처럼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동물들이 팔짝팔짝 뛰거나 달릴 때 땅이 흔들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오, 그러면서 엄마쇼 먹였어요. 주문이 무섭죠. 저를 깨물면 아우. 주문이뱀이 방금 무엇을 움직이는지 알아보라고 주위를 살피고 있어요. 하지만 뱀들은 주로 냄새로 사냥을 해요. 냄새로? 콧구멍으로 냄새를 잘 맡기도 하고 두 갈래로 갈라진 긴 혀를 날름거려서 냄새를 맡기도 한답니다. 갈라진 혀는 끝에 작은 조금은 어떤 동물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주문이 뱀은 소리 없이 개구리에게 다가갔어요. 그런 다음 확 달려들어 날카로운 이빨로 개구리를 꽉 깨물었죠. 오, 혀 긴데. 이제 없었어요. 개구리 없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안 깨문 것 같아. 혀 없으면 혀안 내린 것 같아. 와우. 얘는 얼마큼나 길면 좀 많이 길네요. 저보다는 더 길어요. 뱀의 이빨은 낚싯바늘처럼 생겼어요. 이런 이빨은 먹이를 잡아먹기 좋지만 씹기에는 불편하죠. 그래서 뱀은 먹이를 통째로 삼켜요. 개구리가 줄무늬 뱀의 머리보다 훨씬 더 크지만 줄무늬 뱀은 개구리를 꿀꺽 삼킬 수 있답니다. 봐요. 진짜 좋. 근데 꿀꺽. 냠냠냠냠 맛이. 먹고 있는 중. 아, 삼켜줘요. 오. 턱이 아주 크게 벌릴 수 있어요. 아래턱은 두 개의 뼈로 되어 있어요. 뱀은 턱뼈를 벌려 먹이를 잡은 다음 날카로운 이빨을 조금씩 끌어당기는 목구멍으로 밀어내죠. 뱀은 위턱 이빨이 두 줄이나 있어요. 아, 무섭다. 이만큼이나 벌려요. 그죠? 얘는 잡아먹을 수 있을 건데 너무 작아서. 오, 무서운데 으스스해요. 난 친구들이 잡아먹겠다. 주문이 뱀이 개구리를 산 채로 잡아먹었어요. 뱀은 대부분 먹이를 산 채로 잡아먹지만 죽어서 잡아먹는 뱀도 있어요. 옥수수뱀은 먹이를 칭칭 감아 죽인 다음에 옥수수뱀이 쥐를 잡으면 긴 몸으로 잽싸게 감아요. 쥐가 숨을 쉬려고 하면 더욱 세게 졸기 때문에 쥐는 숨을 쉬지 못하고 곧 죽게 되죠. 그리고 나면 옥수수뱀은 쥐를 꿀꺽 삼켜요. 잡는답니다. 꿀꺽 잡는답니다. 주로 닭이나 큰 돼지를 잡아먹어요. 가끔 작은
사슴이나 돼지를 죽여서 먹기도 해요. 그렇게 큰 먹이를 먹고 나면 멧돼지 굶어도 끄떡없답니다. 어찌? 난 나의 먹이 갑니다. 난 나의 먹이 갑니다. 방울 뱀은 열이 느낄 수 있어요. 머리에 약쪽으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기온이 조금만 변해도 금방 알아채지요. 그래서 주루나 적먹이 동물들처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물들이 그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도 먹이를 찾을 수 있어요. 방울 뱀은 독으로 먹이를 주어요. 입속에 독니라는 긴 이빨이 두개 있는데, 독니는 속이 비어있고, 독샘이 이어져 있어요. 방울뱀은 먹이를 물때 독니에서 독이 나오지요? 먹이가 죽으면 방울뱀은 먹이를 먹는답니다. 보통 때는 독니가 뒤쪽으로 접혀서 입천장이 붙어 있어요. 뱀이 먹이 사냥하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먹이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뱀도 있고, 먹이가 지나가를 기다리는 뱀도 있죠. 하지만 먹이가 나타날 때마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먹이가 도망가기도 하고 뱀과 맞서 싸우기도 하거든요. 이거 맞춰봐요. 악어가 더 셀까요? 뱀이 더 셀까요? 뱀이 더 세요. 이거 독뱀이면 돼요. 깨물으면 뺄게요. 악어가. 띵동동. 뱀은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기 쉬워요. 여러 동물이 새끼 뱀이나 크기 작은 뱀이 잡아먹어요. 잡아먹기도 하죠. 큰 뱀이라고 해도 마음에 놓을 수는 없어요. 악어가 큰 동물이죠. 악어가 이기네요. 근데 어쩔 때는 악어 형님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뱀이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네. 뱀이 살아가는 데는 태양열이 필요해요. 스스로 열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햇빛을 쬐거나 햇빛을 받아 따뜻해지면 바위나 물에서 열을 얻지요. 또 뱀은 스스로 몸을 밖으로 열을 내보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몸이 시켜라면 시원한 곳을 찾아가야 해요. 너무 더우면 죽으니까요. 추운 곳에서 산 뱀은 겨울에 얼어 죽진 않으려고 겨울잠을 자요. 뱀은 동굴이나 땅굴을 찾아다녀요. 그런 곳에 추운 겨울에도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을까요? 수백 마리의 뱀은 동굴이나 땅굴에 모여 긴 겨울에 잠을 자기도 하지요. 따뜻한 봄이 되면 뱀은 겨울잠에서 깨요. 밖으로 나와 햇빛을 쬐며 먹이도 찾고 짝도 찾고 찾아다니지요. 엄청나게 길네요. 짝짓기가 끝난 안 걷는 따뜻하고 축축한 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든 다음 알만 낳고 가 버리지요. 새끼들은 혼자 알에서 깰게요. 어떤 뱀은 알에서 깰 때까지 엄마 배 속에서 있기도 해요.
알이 아니라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죠? 와, 신기한데? 뱀이 팥죽 누려. 왜 새끼로 태어나요? 새끼 뱀은 혼자서도 잘 살아요. 알에서 막 깨어날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잘 먹으러 다닙니다. 새끼뱀이 자라면 얇은 피부에 쫙쫙 조이게 돼요. 혐오를 받은 때가 된 거예요. 뱀은 거칠거칠한 곳에서 머리를 문질러 입주위에 껍질을 헐겁게 해요. 그렇게 계속 문지르다가 보면 머리에서부터 허물이 벗겨지죠? 그러면 뱀은 반짝거리는 새 껍질이 있고 허물에서 기어나와요. 뱀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허물을 벗는답니다. 와우! 뱀의 허리는 너무 얇아서 속이 흔히 다친답니다. 자연 상태의 뱀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물원에서는 큰 뱀이 30년까지 살기도 하고, 작은 뱀은 15년에서 20년 정도 살기도 하지요. 뱀을 보고 싶다면 동물원에 가보세요. 끝. 네, 오늘은 뱀는 사냥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왔는데 어땠어요? 그만합니다. 빠빠이. 빠이.